시장 입구에서 촉 세우는 최장신 4번 카메라부터 따라가 보니까 눈에 띄는 순대, 그것도 아바이 순대란다. 삼척 동자도 들어봤을 법한 이름, 속초인 타운까지 형성돼 있다. 분주한 주방.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여쭙는다. 지금 하고 계신 건 뭐예요? 이거는 저 아바이 순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유난히 붉은 빛깔, 비주얼부터 남다르다. 순대 자체가 원래 함경도 전통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 여기 신랑민들이 내려오셔서 여기 집성촌을 이루어가지고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가끔가다 만들어 드시던 게 전파가 돼가지고 속초의 어떤 대표되는 어떤 그 전통 식품으로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죠. 아바이 순대는 돼지 대창 속에 찹쌀밥과 삼재 등을 넣고 짜는 함경도 향토 음식으로 아바이라는 말처럼 크고 속이 푸짐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돼지 소창이 아닌 대창을 쓰는 것도 아바이 순대만의 특징이란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시장민들의 음식에서 이제는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된 아바이 순대. 꽉 들어찬 영양에 씹는 맛까지 뜨끈할 때 먹어도 일품이지만 한 김 시켜서 순대국으로 먹으면 더할 나위 없는 보양식이 된단다. 푸짐하고 칼칼한 아바이 순대국. 뜨거워도 뜸들인 새 없다. 중년들의 깐깐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다른 데서는 일반적으로 잡채 많이 들어간 순대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집에서 그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맛이 좀 더 있는 것 같아. 주인장 그득한 정성에 국물 한 모금까지 폭풍 흡입. 기분 좋게 한 그릇 뚝딱 하니까 감탄사는 자동.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상한 아직 뽀뽀.